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동문선 올라일기 이규보 작품의 면장 얼굴에 관해서 경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규보는 고려 중기의 문신 또 문인이자 자는 충갱보, 고는 배궁거사, 뭐 또 지헌 삼호코 선생, 벼슬은 정당문학을 거쳐 문화실랑 평장사 등을 지냈습니다. 경전과 사기 또 선교를 두루 섭렵하였고, 코탕 활달한 시풍은 당대를 풍미하였으며 아주 명문장가였습니다. 저서에는 동국 이상국집, 백운소설 등이 있네요. 네, 그 이규보의 면잠, 이 잠 중에는 면잠 또는 또 슬잠, 그 다음에 슬은 이지요, 요잠, 허리요자, 허리잠, 그리고 사잠, 생각할 사, 사잠, 이 네 가지 잠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슬잠, 이잠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얼굴잠, 면잠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면 경계할 잠입니다. 이규보 1168년에서 1141년까지 사람이에요. 유괴우심입니다. 유괴 이슬류 부끄러울게 어조사우 마음심.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네요.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게 되지면은 여필선치 너여 반드시 필 먼저 선 부끄러울 치. 그래서 이 너여는 얼굴이지요. 네 얼굴 네가 너는 반드시 먼저 부끄러워하게 된다. 응? 이게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게 되지면 얼굴 네가 먼저 그 부끄러워하게 된다. 색정약 주네요. 색 빛색, 또 붉을 정, 같을 약, 붉을 주.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얼굴, 낯빛이죠. 얼굴이 먼저, 붉어서, 낯빛은 붉어지고, 근데 그것이 붉어서 주홍 색깔 같았다. 그리고, 체적, 여수네요. 체는 이 글자는 강 이름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맑을 체 또는 땀이 나는 모양 체자로 읽힌다. 그리고 물방울적입니다. 그러니까 땀방울이 흘러서 갔다 수물, 물과 같이 흘러내리다. 땀방울이 얼마나 그러니까 얼굴 마음속에 부끄러운 게 얼굴에 나타나가지고 얼굴에서 그 얼굴 색이 붉담 붉어지고 아주 자줏빛 주황색처럼 조홍같이 되는 바라고 되기도 하고, 또 그 얼굴에 땀이 흘러서 물과 같이 흘렀네요. 쏟아졌습니다. 대인 막 대네요. 대, 나무 이름 대 또는 탁자입니다. 탁자, 그리고 대할 때 사람인.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대하면은, 사람을 대하면은 그 머리를 들 수가 없다. 머리를 대하면은 머리가 들 수가 없고, 사회 저 비 빗길사 돌회 낮을 저 피할 피네요. 그래서 살며시 머리를 돌려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그것을 피하게 된다.
이야기 된다. 이심지위입니다. 서이 마음심 갈지 하위. 그래서 마음으로서 그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한 것으로서 내 이의 또 옮길 이 어조사의 너이 예, 곧 예, 그 너에게로 옮겨간다. 자기 마음에서 그 한 것을 너의 마음으로 너에게로 그것이 네 얼굴에게로 너는 얼굴이죠. 얼굴에게로 옮겨간다. 그래서 붉어지고 땀이 나고 홍색되고 부끄러워지고 그렇네요. 범백군자입니다. 무릇 범 일백백 군건구 군 아들자 범백군. 그래서 범백은 무릇 많다. 백이라는 것은 많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군자는 행할 행, 의로울 의, 또 차, 또 거동, 위험할 의. 그래서, 그 의를 갖다가 행함에 있어서는 또한 그 위의를 위험한 거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능사우중입니다. 능할 능, 가계사, 또 뭐 늘어놓을 사 이런데 방자할 사, 여기서는 곧다. 곧은 마음,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사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이 곧게 된다. 무엇이 마음속에서 능이 곧게 되지면은 밖으로 드러난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사여괴 말무하여금사 너여 부끄러울게. 여기는 말무 금지사지요. 그리고 사하여금사 그. 그리고 너여자는 너는 또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 너로 하여금 얼굴로 하여금 부끄러울게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정리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얼굴에 대한 경계이다. 그래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얼굴이 반드시 먼저 부끄러워한다. 낯빛은 얼굴 색깔은 붉어서 주홍과 같이 붉게 되고, 또 땀이 흘러서 물과 같이 쏟아지듯 한다. 땀이 떨어져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대한 머리를 들 수가 없다. 머리를 들 수가 없다. 그래서 살며시 이 얼굴을 숙이고 피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그 마음에서 한 것을 가지고서 그 너의 곧 그 너의 얼굴에 옮겨가게 된다. 모든 군자는 의를 행하고 또 위의를 위험한 거동을 해야 한다. 가져야 한다. 능이 그 마음 속에서 활발하게 되면은 그 얼굴 너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얼굴 너로 하여금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마음속에 뜨뜻하게 생각을 하면은, 뜨뜻하게 하면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겠지요. 근데 마음속에서 뭔가 잘못을 했으면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얼굴이, 뭐 우리가 뭐 무안을 당했다 할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이런 경우와는 또좀 다르고, 다른 죄를 지었을 때 그게 들키거나 하면은 엄청나게 얼굴이 부끄러워지고 붉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등줄기에 땀까지,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보다도 등줄기에 땀이 촥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마음을 조심해서 행동하고 또 말을 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규보의 면잠, 슬잠, 그 다음에 요잠, 사잠 그네 중에서 면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